저는 또 돈을 벌지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나 지금 사는 것 같은데.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네. 남현희 씨도 사기 범에 알고 있었나요? 제가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닌데 먼저 이제 피어텔로 네, 시럽팀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청조와 네, 먼저 네, 사실 꿈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마웠었던 거죠.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네.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. 잠깐, 왜냐하면 예.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.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러고 남 씨가 전적으로 이제 100%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비추어졌잖아요. 범죄 수익과 연관된 부분이 사실 2월 달 이후에는 남현희 씨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생활비나 사치품 구매에 사용된 거 아니냐. 지금 이 남현희 씨가 그러면 어떤 경위로 전청조 씨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의존하게 됐느냐. 네. 이 관계들과 얽힌 복잡한 남현희 씨의 심정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그래야 좀 더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. 지금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있었던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.